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제가 그때까지 만난 인연들보다 좋은 신랑이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날 하루 되게 즐겁게 보내고 왔는데 그날은 이제 소수인원이 나왔어요. 근데 나머지 멤버들도 가서 계속 보고 싶고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가다 보니까는 이렇게 남녀가 섞었는데 다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니는 기존에 있던 사람이고 저는 처음 사람이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집중이 돼가지고 저 위주로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눈치가 좀 있어서 보니까 그 언니가 좀 소외감을 느끼겠더라고요. 말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근데 다음에 그 언니한테서 가자 소리가 안 나고 모임 있을 때 그 중에 있던 멤버분이 저한테 이 오늘 모임이 있으니까 온나 그랬을 때 이 언니는 오라 소리를 안 했는데 그 언니를 눈치를 보면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 언니를 생각해서 제가 자중을 해야 되는지 그 모임의 성격이 뭡니까? 아 그냥 사회에서 좋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거. 좋은 사람들의 모임. 아 요새도 그런 게 있어요 좋은 사람이. 질량을 뭐를 보고 질량이라고 해요? 그냥 뭐지? 제가 이제 배울 점도 많고 배우는 거예요. 사회 학교도 많이 나왔고 네, 또 높은 자리도 있었고 네, 전부 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 사람은 그 직업이 그겁니다. 질량 높은 게 아니고 질량 높으면 왜 그 모이 갖고 당신을 만날까 봐. 당신도 가야 될 자리면 당신의 질량들이 모이가 있는 거예요. 어? 아무리 그 좀 대통령을 했으면 뭐하노? 내를 만나고 있는데. 그죠? 어, 그런 거 분별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내를 만나고 있다면, 이거는 같은 계급이에요. 어? 어. 같은 계급들이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계급이 우리 아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이게 질량 높은 거예요. 어. 어떤 수준이든 우리가 이런 수준이 있다면 요 수준에서 우리 아래를 보살피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 연구도 하고 노력을 한다. 또 이 질량이면 여기서 모여서 우리 아래를 위해서. 어. 질량이 높고 위사람이라는 것은 아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 요걸 봐야 돼. 어. 저거를 막 모여갖고 저희끼리 막 이렇게 이거는 질량 높은 게 아니에요. 질량 높은 사람들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질량 높은 짓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어디든지 가가지고 여기에는 건전한가? 이걸 보려면 우리가 모여서 노력을 하고 회의를 하고 연구를 해도 우리 아래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요 생각을 하고 있는 집단이냐? 요러면 내가 바르게 간 거예요. 같이 협조해도 되고 어울려도 되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아래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힘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저거 잘 살라고 막 한다든지 안 그럼 저거 잘난 척 하고 있다든지 우리 계급 좋았다고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어, 척을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누구는 지금 두드리 맞을 자리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을 참 잘해야 되거든요. 모여갖고 무슨 말을 하느냐. 거기서 너희들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응? 저 모여가지고 엉뚱한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오, 인자 알았다. 너 그러고 철퇴가 내려가거든요.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좋은 일을 하잖아요. 오, 알았다. 여기다 복을 보내죠. 어? 지금 우리 모임을 왜 하는지 좀 알아야 돼. 모여갖고 서로 간에 인상을 딱 쓰고 뭐 이렇게 구석구석이 살피가며 뭐 요리조리 욕하고 있다. 아, 너희는 좀 있으면 다 두드리 맞아야 돼요. 어. 모이는 게 잘 모여야 된다 이 말이죠. 어? 모일 땐 둘이 모이더라도 우리가 모여갖고 막 웃으면서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더 좋은 이 발전을 위해서 뭔가 나누고 이렇게 하면 너희한테는 힘을 주죠. 어, 형제끼리도 마찬가지고, 너 집안도 마찬가지고, 어, 이 사회 모임도 똑같은 거예요. 응? 어, 그렇게 하는데, 어, 모여가지고, 뭐, 누구는 어떻고, 뭐, 야, 그거 뭐, 어떻더라, 뭐, 이게 사자. 너 지금 이제부터 두드리 맞을 자들이거든요. 너희 입으로 지금 축은 다 하고 있어요. 사람이 입에 뱉는 게 축은입니다. 이게 자연하고, 이거하고는 연결되거든요. 어. 우리가 왜 이런가 모르겠다 하거든. 네 모의가 뭐 했는가 그걸 안 보라니까. 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네가 이런 일이 생길 때는 그 앞에 무엇을 했는가, 지금 몇 달 사이에 무엇을 했는가 이걸 보라니까. 네가 이거 뭔가 잘못 행기시면 이거는 한 대 두드리 맞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자꾸 오는 거예요. 누구하고 탁한 이야기들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그 이야기가 들리더라도, 내기에 이런 소리가 들릴 때는 뭔가가 나도 지금 이런 기운에 지금 접해 있구나. 이러고 나는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조금 맑혀야 되겠다. 그리고 남을 탓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내 발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모임 자리 가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고, 잘못 모이면 니까지 두드리 맞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양반 순진에 빠져가지고 있지. 맨날 가면 맨날 좋대, 질이 높다 그러고. 당신의 질이 더 높은데 뭐 그 사람들이 높아. 그래 당신을 데리고 가지. 그러니까 여기 모임에 누굴 데리고 올 때는 여기 질이 지금 뭉치가 있으니까 요 한 사람 더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 더 모으는 거라. 그러면 이 질량이 좀 변할까?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 맛이 좀 모나게 했잖아요. 그러면 설탕을 좀 더 해볼까? 그러잖아요. 이게 한 사람 더 투입하는 거야, 이게. 저마다 소질을 갖춘 사람들, 저마다 에너지를 가지는 사람들 중에 무엇을 한두를 더 이으면 이게 변할까? 지금 이걸 모르고 하지만 지금 그런 짓을 하는 거라고요. 전부 다 아직까지 이 질량이 모자라니까, 뭔가가 잘 안 굴러가니까, 누구를 한 두 사람 더 데리고 오면 질량이 변할까? 이제 뭐 이게 기운이 바뀔까? 요러는 거예요. 집안에 누구 시집이 올 때는 집안이 지금 딸딸 뭉치가 있을 때 시집이 오게 돼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 잘 들어오면 이 집안에 꽃이 피뿐다니까. 요 하나의 에너지 하나를 더 갖다 놓는 거지, 우리 집안에. 보태니까 여기서 이제 꽃이 필 수도 있고, 아, 또 이상한 꽃을 하나가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그만 폭삭 내려앉아 버리게. 토끼를 가지고 있는 이런 저 며느리 하나 봤다가 집구석 망하는 게라. 욕심 많은 거. 뭐 이런 거 됐다 놨다가 또 뭐 이렇게 그 잔재주 잘 부리고 요사모사를 잘하는 거. 이런 거 며느리 봤다가 집구석 홀딱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임에도 사람을 잘려야 돼. 한 사람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건 흙탕물도 되고, 한 사람이 어떻게 잘 오느냐에 따라가지고 반짝하는 빛이 나도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에 내가 그 참여하고 한 사람이 투입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되죠? 예.